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첫 외부 일정으로 대전 현충원에 가서 천안함 유족을 만났습니다. 이어서는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도 찾았습니다. 내년 대선을 겨냥해선 지금 정부에 맞설 빅텐트를 치는 게 자신의 소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먼저 김영래 기자입니다. 첫 대외 일정으로 전직 대통령들이 안장된 서울 현충원이 아닌 서해 수호 희생장병이 잠든 대전 현충원을 택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천안함 46용사 묘역에 참배한 이 대표는 아이들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달라는 유족의 말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마음 아프게 드린 것, 제가 당을 대표해서 사과드리고요. 이어 광주로 이동해 철거 현장 붕괴 사고에 희생자 합동 분향소도 조문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선 전두환 씨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한 건 시민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당에서 광주 시민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국민의힘 호남당원 비중이 0.8%에 그칠 정도로 취약한 당 지지세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걸로도 보입니다. 서울로 올라와선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소속 의원들 앞에 섰는데 영선 대표의 메시지는 당 안팎의 대선주자와 함께 현 정부에 맞설 빅텐트를 치는 게 자신의 소명이라는 거였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이 대표에게 당선을 축하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관련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합의해서 정례화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다고 화답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